아이고 배우님. 야 한병님 잘 지내셨어요? 아이 좋습니다. 아유 건강하시네. 아니 늘 건강해야지. 아니 오늘 밥도 먹고. 네. 시간이나 좀 죽이려고 형 어차피 동네 사니까 같이. 아이 너무 좋지. 아 좋아있어. 아니 왜 이렇게 바쁜 거야? 아 요새 뭐 용희 씨랑 용바람이 자꾸 하는 것도 이번에 끝난 지도 후반작업 편집을 또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. 네. 아 진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. 그리고 너는 내 운명. 아 그거 가야죠. 나 그거 진짜 너무 하고 싶어. 이번에 세미나 빅킥스라는 거랑 용희 씨가 여기를 해놨어 세미나. 약간 우리 바퀴벌레 한쌍마냥 친구. 아 영화니까 뒹굴 수 있지. 그럼. 아 근데 세미나가 걱정 많이 하던데. 키스까지 너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. 아 그러면은 배우가 아닌 거지. 그런 마인드로 배우한다? 빼세요. 키스를 할 수가 있어? 연기잖아. 몰입해야지.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. 아 좀 힘든데 나 세미나가. 잘할 거니까 뭐 제가 한번 다독여 보겠습니다. 와 형님, 아 정말 좋은 거 주셨네요. 아 선물 받은 건데. 아 요새 좀 돈이 많은 거 봐 형님. 아 이게 선물 받은 건데 뭘? 에이. 아 요즘 미담들 많이 들려. 성룡이 머리 썼다. 성룡님한테 얻어먹었다. 얼굴도 좀 힘 많이 좋아졌네요. 미담 플러스 미남이라고. 예. 요새는 뭐 많이 바빠요? 아 그냥 이리저리 그냥 예 사소한 거에 그냥. 그냥 뭐 나도 이제 계속 찍고 또 뭐 어떤 걸 또 해야 될지 고민 많고 그래서 좀 그러고 있어요. 아니, 힘들지. 그래서 뭐 그냥 동네 나와서 심심하니까 밥 먹고 하려고. 아 좋죠. 저도 좋아요. 뭐야? 아이씨 닮은 사람이겠지. 아, 닮긴 닮았다. 너 얼굴 아니야? 아니야. 좀 봐봐. 에이 장난치나. 아 잠깐만 인성착이 170 중반의 키에 몸무게 90kg죠. 형 키 몇이야? 170 중반. 몸무게는? 90kg. 아이 지랄하지. 닮은 사람이겠지. 떡두꺼비 같은 인상에 두꺼운 입술. 그러니까 두껍고. 넉대대어 코너로 걸어. 그 뭐? 다리를 앞장달로 걷는 거. 에이 말도 안 돼. 내가 씨발 무슨 내가 부, 아니, 내가 아니 형 다리 형 다리 이렇게 이거 아니 그건 아니야. 아니 안장다리 맞는데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빈지토리를 도주의 혐의가 있어. 말도 안 되는 거지. 이것 때문에 요새 돈 많은 거야? 나 배우야 장난치나. 2월 18일 날 뭐 했는데? 기억은 안 나. 2월 18일 날 내가 뭐를 해. 지금 3월 5일인데 아니 형이 누가 봐도 형이잖아 이게 얼굴이. 감독님 진짜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비슷한 사람이겠지. 어, 2월 18일 이때 연락 안 된 날 아니야? 촬영하자고 했는데 연락 안 된 날? 그런가? 아니 근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. 형 이날 술 많이 처먹고 그때 딴집 들어간 거 아니야? 2월 18일 날? 아니야 뭔 소리야. 아니 나 아니야. 형이잖아 그거 봐도. 나 진짜 아니야. 진짜 다 걸 수 있어. 솔직히 얘기해. 나한테는 얘기해. 와 나한테는 얘기해도 된다고. 나 진짜 다 긁어. 진짜 아니야. 근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.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. 말이 안 되잖아. 뭘 말이 안 돼. 지금 여기 2월 18일날 빈집털이 하고 안장다리로 걷고 몸이랑 넉대대 큰 얼굴 다 형이네. 맞긴 맞는데 이게 이럴 리가 없잖아. 씨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. 이날 형 술 처먹고 남의 집 들어갔다가 급하게 나오는 적 없어? 아니, 이게 언제 걸려지는 거야? 술 처먹고 내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형이랑 똑같은데. 형 이날 술 처먹고 어디 딴 집 들어갔다가 아니라니까.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아니라니까. 내가 뭔 빈집... 아니 형 술 처먹으면 기억 안 나잖아. 아니 안 나는데 내가 빈집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아니 이거 빈집을 터니까 이거 뭐 스폰을 하려는데 이건 잠발 그건 선물 받은 거고. 아이 참 조심히 다녀줘. 아니 선물 받은 거고 이게 내가 설마 뭐 빈집 떡을 해? 훔쳐다 샀네. 뭘 훔쳐다. 내가 이거를 왜 해야지. 아니 왜 저걸 잡아야 되는데. 뭘 잡아. 쌍둥새끼 이거 아니야? 아니 자연아 내가 솔직히 숟가락 펴기 해서 내가 모를 수 있는 게 있다. 너 자신 있어 이거? 나 자신 있다니까? 확실해? 확실해. 나 많이 빨리 책임질 자신 있어? 나 책임질게 약속할게. 나 2월 18일 2월 18일에 술 처먹었어. 아니 씨발 진짜 술 처먹었어 안 먹었어? 아니 안 먹었다 왜 했어 안 했어. 야 형이 뭐 장난치는 거냐 지금? 이날 술 처먹었다고 했어. 기억은 안 나? 18일이다. 근데 내가 설마 수첩 빈집돌이를 아니 형 사는 동네 이름 뭐야? 내가? 아니 망원동 여기 맞지? 여기 망원동이잖아. 망원동 인근에서 빈집돌이 요즘이 근데 나일리가 없잖아. 내가 이렇게 당...
식당이 지금 왜 없냐고. 이 감정이 똑같은데 지금 모르는 거지. 세상 사람들이 아니 여기 마녀들 봐봐. 금지가 생긴 거 형아랑 하관이 똑같이 생겼네.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. 형아 나 진짜 아니야. 진짜 맹세코 진짜 아니야. 내가 이거 만약에 진짜 저질렀다 그러면 나 진짜 인정하고 내가 자수할게. 너 나 알잖아 술꼴은. 술꼴은 족같잖아요. 비몽사몽을 해도 내가 빈짓돌이네. 야 이게 말이 안 되지. 나한테 딱 걸렸어. 아 일단 저희 아니 일단 아니 나도 뭘 아니 뭘 붙여놔. 나 야 아니 진짜 아니야. 아니래. 아 나 진짜 아니야 태현아. 야 너 이런 거 믿어? 너 나를 믿어야지 씨발. 무슨 아니 태현아 이거 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지금. 이거 봐봐 여기 말이 안 되잖아. 연상계가 똑같이 생겼네.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. 이거 범죄 빈집털이 마저 따는 거 아니야? 뭐 아니 이런 거 붙지 마. 나와도 개소리 말이 아니야 형. 아니 개소리 하고 있어. 난 너한테 당당한 사람이야.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속이고 그지랄하냐. 민지털이를 말도 안 되는. 아 나 근데 나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라 난 얘기해야 돼. 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. 아니라고. 내가 몇 번을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. 너 나 믿어야지. 저 최근에 어디서 나왔었어? 저 선물 받았다고 생일선물. 저 가방은? 이건 선물 받은 거고. 빈집에서 선물 받은 거 아니야? 에이 빈집에서 빈집이 아니라 돈으로 산 거 아니냐고. 그럼 1일 10일날 뭐가 기억나? 기억이 안 나.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. 근데 야 이거 내가 다 선물 받고 아니 100%가 아니라 다 선물 받은 건데. 형 뭐... 유튜버고 뭐고 형 이제 다 끝났어. 진짜 만약에 나 아니다 너 큰 실수하는 거다. 난 아니어도 형은 고민으로 만들 자신 있어. 왜 고민으로 만들어 자신 있어? 형 지금 갑자기 씀씀이 해빠지고 씀씀이가 해픈 게 선물 받은 거라고. 그러니까 분명히 빈집에 선물 받은 거 아니냐고. 무슨 빈집에 내가 무슨 산타클로스야 뭐 선물 주게? 말이 안 되잖아. 아 이거 떡하기가 생긴 거 나 아니 나는 닮았는데 나도 의심할 뻔했는데 아니야. 형 기억 안 난대.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.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아니라고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의심한 다 선물받 이건 다 기억나. 술꼬 형이 실수한 거야. 어디 실수를 해. 실수했다고 들어. 형 얘기했잖아 술꼬라서 토하는 거밖에 없다고. 피청거리거나 안짱다리까지. 아 형이네 안짱다리. 아니 비스무리한 거겠지. 야 비슷한 게 뭐 한두 번이야? 아 나 이런 심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. 근데 왜 주셨어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놔야지 그러면 본인을 찾지. 아니 내가 아니 막 의심하잖아 나를. 아닌데 너는 나를 믿어야지 재현아. 야 재현아 나 나를 믿어. 나 진짜 눈 삼촌 봐봐. 아니라고 약속한다고 진짜로. 저 찢으면 어떻게 그래도. 진짜 아니라고. 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지금 너무 지금 야 이상해. 난 저 찢은 거는 어디가 나 찢은 줄 알고 내가 한 장 갖고 왔거든. 여기다 붙일게. 입구. 아 미친 새끼야. 알았어 이거 장난친 거지. 아직 다른 데 가 안 나. 쌍놈의 새끼야. 차이스. 아 씨발.